안녕하세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일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남자 매전남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순 없습니다. 이 사실만 인정해도 인생이 편해진다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을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길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갈리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적이 없는 사람의 특징. 1.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약속을 잡아놨는데 뭔가 더 중요한 사람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그 시간대밖에 안 된다며 이전 약속을 가볍게 취소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당한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기보다 장기적으로 멀리 봅니다. 아쉽지만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괜찮은 날짜를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라며 추후에 약속을 잡습니다. 이런 사소한 약속까지 지키는 그 사람의 태도가 적을 만들지 않게 해주고 또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들을 창출하게 해줍니다. 이 일단 경청한다. 주변에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설령 자신과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우선은 경청합니다. 그렇게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하지만 적을 사서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틀렸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끊거나 상대방과 언쟁을 시작합니다. 일단 경청하는 데 드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리지만 그 10분을 참느냐 끊느냐에 따라 내 편이 되기도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최소 10분은 배려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무언가가 나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배려를 받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고마워하며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산말을 예쁘게 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너무 솔직해서 뒤에서 말안 해? 라며 상대방에게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적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뒤에서 하지 굳이 그걸 앞에서 하는 저의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고 그게 말로써 발현됩니다. 행여나 갈등이 있더라도 미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서운하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라며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씁니다. 그러니 갈등도 현명하게 해결됩니다. 사인정할 줄 안다. 합리적인 비판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명확히 알며 자신도 모르는 단점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단점을 수용하고 고쳐가다 보니 당연히 주변에 적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용적이고 열린 태도로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변에 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일단 경청한다. 3. 말을 예쁘게 한다. 4. 인정할 줄 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이러한 습관을 들여 주변에 적들을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